하지만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상태는 조금 다릅니다. 많은 상황에 대해서 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의 컨트롤 타워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공황장애 10년차 환자 목사 스트레인지입니다. 저는 2009년부터 공황장애를 갖게 되었고요.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집중적인 치료를 할 기회를 갖지 못해서 지금까지 조절을 잘 해나가는 상태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평소 대부분의 일상에서는 큰 무리 없이 지내다가 특별한 상황이 되면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집중적인 치료를 해나가면서 완치를 해야겠죠. 최근에는 제가 공황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경험했던 일상들과 그 상황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싶어서 책 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고는 완료되어서 몇 군데 출판사들이 출판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곧 책으로도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공황장애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의 입장이 아닌 환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이나 친구분들 중에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그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또한 저처럼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걸린 것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잘 하려다가 이 병을 우리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이 공황장애를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지 살펴봤고요. 특별히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요 아래에다가 올려드린 그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은 나도 알고 있어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공황장애는 일반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공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공황의 상태가 사실은 일반인들로서는 아무런 위협도 느낄 수 없고 전혀 위험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제 주변 분들에게 제가 공황장애가 있다고 말을 하면 그 상태가 어떤 느낌인지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공감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공감을 못한다고 그분에게 문제가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공황장애 환자가 경험하는 공황의 상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도 이것이 컨트롤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몇 년 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 중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 슬픔, 분노, 까칠함,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의 컨트롤 타워에서 제각기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반응을 조절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게 되면 우리의 반응이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고 까칠함이 컨트롤하게 되면 우리의 반응도 까칠하게 나타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 상황과 그에 따른 반응이 조화롭고 적절하게 나타나는 것이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상태는 조금 다릅니다. 많은 상황에 대해서 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의 컨트롤 타워를 주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다가도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재미있는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에 들어갔다가도 두려움을 느끼고요. 멀쩡히 차를 운전하다가도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은 우리 안에 데이터화 되어서 좋지 않은 기억들을 계속 갖게 하죠. 그러면 자꾸 그런 상황이나 장소들을 피하게 돼요. 그래서 심한 경우 문 밖을 나서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공황장애 환자를 본 일반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분명 대부분의 분들은 처음에는 걱정도 하시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노력도 하시겠죠. 만일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더욱 그러실 겁니다. 저처럼 기독교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도도 해주시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반복되면요. 그때부터 일반인들과 공황장애를 가진 분들과의 불편한 기류가 조금씩 생기게 돼요. 예를 들어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갔다가 갑자기 예기 불안 증세가 찾아오게 되면 공황장애 환자는 어떻게든 그 자리를 얼른 뜨고 싶어 해요.
그럼 함께 간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영화를 재밌게 보다가도 친구가 걱정돼서 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밥을 먹다가도 발생할 수 있고요. 놀이공원에 가서도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도서관에 앉아 있다가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나 가족들이 곁에 있다면 걱정이 돼서 맛있게 밥을 먹다가도 기다려야 되고요. 놀이공원에 갔다가도 김이 새기도 하고, 공부를 잘 하다가도 멈춰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사실 아무런 상황이 아닌데도 말이에요. 그러면 곁에 계신 분들 중에 성격이 조금 급하시거나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마지못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막 꺼내놓으세요. 이렇게 해야지 낫는다, 저렇게 해야지 이겨낼 수 있다 하면서 말이죠. 제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상황극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아, 또왜 이러지? 가슴이 계속 답답하네. 숨도 잘안 쉬어지는 것 같고. 야, 또왜 그래? 또 좋아하는 거잖아. 왜? 또 공황장애 오는 거야? 괜찮아? 아, 그런 것 같아. 아, 숨이 좀 답답해서. 아, 안 되겠다. 나좀 나가 있을게. 야, 너 그냥 그렇게 나가면 어떡해? 밥도 안 먹고. 아직 많이 남았는데. 에이. 야, 같이 가, 같이 가. 아, 너는 왜 나왔어? 그냥 밥 먹지. 야, 너가 그렇게 나갔는데 어떻게 밥을 먹냐? 나 됐어. 아, 괜히 나 때문에. 야, 나또 못 먹네. 아, 미안하다. 됐어. 그나저나, 지금 괜찮아? 좀 나아진 것 같아. 몸에 기운은 좀 없네. 아, 우리 집이 지긋한 병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야, 밥이라도 잘 먹어야 낫지. 너처럼 밥 먹을 때마다 힘들어하고 몇 숟갈 뜯어가 말면 어떻게 몸이 낫겠냐? 아, 근데 밥이 안 넘어가는 거 어떡해. 안 먹고 싶어서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야,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그거 밥잘 먹고 운동해야지 낫는 거래. 너처럼 마냥 가만히 있으면 낫지 않아. 힘들어도 앉아서 꾹꾹 먹어야 하는 거야. 아휴, 그래야 하는 거 나도 아는데 몸이 잘안 따라줘. 숨도 잘못 쉬는데 밥이 넘어가겠냐? 그래도 먹어야지. 하도 못 먹길래 오늘 일부러 너 좋아하는 거 사주려고 왔는데 두 숟갈 먹고 그만두면 어떻게 낫겠어? 네가 밥도 잘안 먹고 그러니까 체력도 자꾸 떨어지고 공황장애 증상도 자주 오는 거야. 아, 알았어. 그만해. 다음에 잘 먹게. 지난번에도 그 소리 했거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가 좀 되시나요? 공황장애를 가진 분의 입장에서는 친구의 잔소리가 굉장히 서운할 거예요.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방법들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이길 수 있으니 빨리 밥을 먹자고 한다거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것이니 운동하러 가자거나 하는 방법들을 제시한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란 것이 사실 대부분 공황장애 환자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좋아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다만 문제는 그 일을 하기까지 엄청난 결단과 노력이 공황장애 환자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인들처럼 마음먹은 대로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한번 공황 상태를 경험하면 밥 숟갈을 넘길 때에도 머릿속에 온갖 두려움들이 찾아와요. 밥을 먹다가 목에 걸리진 않을까? 몸에 다른 곳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몸을 지배합니다. 주변의 눈치도 막 보이고요. 저도 공황장애가 생기고 초반 두 달가량은 밥도 안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쉽게 넘기지 못했죠. 그래서 그때는 하루에 두 끼도 간신히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조금 강한 제안을 이렇게 하신다거나,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말씀하시면 공황장애 환자는 그 상황이 또 견디기가 어려워서 그분과의 만남을 피하려고 할수 있습니다. 또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눈치가 들면 더 위축되고 물러서게 되죠. 결국 모두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대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공황 상태가 찾아올 때 솔직하게 주변 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잠시만 시간을 내달라고 이야기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자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실 지혜와 판단력과 나름의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방법과 리듬대로 이겨내시면 돼요. 스스로 위축되지 마시고요. 일반인분들은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공황 상태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면 이런저런 방법들을 제안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몸 상태를 돌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항 상태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공항의 잔상들로 인해서 꽤 오랫동안 여파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가장 긴박한 상태를 벗어나서 호흡도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심장 박동도 진정이 되면서 정서적인 부분도 괜찮아집니다. 공황장애의 느낌을 모르는 분들로서는 그 시간을 함께 보내시는 일이 쉽지도 않고 답답하게도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분명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친구나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시고 또 잘 극복해 내실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오늘 공황장애 미투 두 번째 시간으로 방법은 나도 알고 있어요 라는 주제를 통해 공황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여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황장애는 믿음이 없어서 걸리는 병인가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들 중에 공황장애를 가진 것을 감추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이 없어서 이 병이 생겼다고 오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키우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세요. 물론 저도 믿음으로 병을 고친 일들에 대해 동의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상식에 갇힌 채 믿음을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아픔으로 내몰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신앙과 상식의 균형을 맞춘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필수고요. 좋아요는 의리고요. 댓글은 사랑으로 해주시고 고민은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대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공황장애 10년차 환자 목사 스트레인지였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